오늘 소개해드릴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가 아닌 전기 자전거입니다. 옆에 보시듯이 쉐보레 마크가 크게 써져 있습니다. CBT21L이라는 전기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브랜드는 쉐보레고요. ODM 방식으로 제작은 알톤 스포츠가 했습니다. 쉐보레가 직접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ODM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생산자가 어떤 브랜드를 받아가지고 직접 브랜드를 붙이고 그걸 판매하는 방식을 ODM 방식이라고 합니다. CBT라는 것은 쉐보레 일렉트릭 바이크 해가지고 전기자전거를 의미하는 전기자전거가 아주 적은 힘을 가지고 편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약 21단의 일반 자전거입니다. 변속기 조절을 살짝 하고 힘들어. 더 언덕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CBT21L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저 위에 정상까지도 뭐 아주 문제없이 손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니까 배터리로 동작하게 되겠죠. 배터리하고 모터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서 다른 일반 자전거보다 적게는 5kg 정도, 또 많게는 뭐 한 10kg 정도가 더 무겁게 되겠습니다. 전기자전거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배터리하고 모터가 되겠는데요. 배터리는 이렇게 차량의 프레임 안에 내장되어 있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배터리를 갖다가 장착하는 방법은 키가 있는데요. 키를 돌리고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당긴 다음에 쭉 잡아 뽑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갖다가 손쉽게 탈부착할 수 있겠습니다. 이 탈착된 이 배터리를 이제 집에 가서 아댑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충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배터리는 삼성 SDI 리튬이온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총 30개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배터리 스펙을 잠깐 보면 36V 9.3 암페어 아워가 되겠습니다. 다시 장착하는 방법은 이렇게 넣어서 딸깍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삼성 SDI 배터리 할 것 같으면은 전기자전거 시장에서 뭐 전세계 1, 2 탑 수위를 달리는 이제 회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기자전거에 DAPU 모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DAPU 모터 안에는 유선기어라고 하죠. 여러 이게 플래네터리 기어, 링기어 이런 게 뭐지? 유선기어가 결합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기어 방식을 이용하는 모터가 되겠습니다. 모터 스펙도 36V 250W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더 파워 있는 건 350W짜리를 쓰는데 보통의 전기자전거에서는 250W짜리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페달에 굴리는 이쪽은 이제 크랭크 쪽인데 중간 부분에 모터가 붙은 이제 미드 드라이브 방식 같고 바퀴 뒤쪽에 허브 쪽에 붙은 이제 허브 방식이 있습니다. CBT 같은 경우는 이제 허브 쪽에 설치되는 허브 드라이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무게가 이제 빼서 탈착해서 들였을 때 배터리 무게가 재보니까 약 2kg, 2kg 약간 넘는 2070g 정도의 무게가 되겠고요. 이 자전거 전체 배터리가 장착된 상태에서 이 자전거 무게를 갖다 했는데 20.5kg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들기에는 약간 무거운 정도고요. 이제 성인한테는 뭐 그렇게 많이 무겁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 자전거 비해서 5에서 10kg 정도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동성이나 휴대성에서는 좀 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폴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에 탑재하기도 손쉽지 않습니다. 물론 SUV나 ER 시트를 앞으로 눕히고 나서 탑재하고 싣고 다닐 수는 있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물리적으로 기어 변속할 수 있는 게 시마나 7단 변속기가 이쪽 장착돼 있고요. 중간에 스크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스크린을 이용해서 어떤 설정값을 변경하게 되겠고요. 그 스크린 변경하는 부분 버튼들은 이쪽에 있게 되겠습니다. CBT21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방식을 지원하는데요. 페달을 구동해서 어시스트하는 페달 어시스트, 파스라고 일명 얘기를 합니다. 파스 방식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이쪽에 스로틀이라고 하죠. 이쪽 스로틀을 당겨서 그냥 페달을 굴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스로틀 방식까지 이렇게 각각 지원하게 됩니다. 잠깐 볼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스로틀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안전성 이유 때문에 이쪽에 전원을 켜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방식이 파스 1단이 기본적으로 설정되게 됩니다. 그 스로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쪽 버튼을 눌러서 파스를 0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이 우측에 있는 스로틀을 돌려야만 동작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고요. 세워놓고 돌리면 예, 이렇게 동작하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방식입니다. 또 달리고 있다가도 이렇게 브레이크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번 당기면 바로 멈추게 되겠습니다. 구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 이외에 페달 방식, 파스 방식을 이용할 때는 파스는 크게 1, 2, 3, 4, 5, 5단계로 구분되게 되겠습니다. 이쪽 플러스를 눌러주면 1, 한 번 더 누르면 2, 3, 4. 이 파스 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언덕길이나 급하게 올라가는 길에서 이제 파스를 뭐 5단계까지 올려놓고 하면은 전기 사용은 많겠지만 모터 출력이 토크까지도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보다 손쉽게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저속으로 간다든가 그럴 때는 이 파스 1로 맞춰놓고 주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공하는 모드가 있는데요. 파워 모드하고 노멀 모드 이렇게 두 가지가 제공되게 됩니다. 이제 파워 모드하고 노멀 모드하고의 차이점은 모터의 반응 속도의 차이입니다. 파워 모드로 놓고 페달에다 바로 올려놓고 살짝 힘을 가하게 돼서 45도 정도가 기울게 되면은 바로 반응이 옵니다. 근데 노멀 상태에서는 천천히 모터가 이렇게 속도가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되는 반면에 파워 모드로 놓고 페달에 발을 얹었을 때는 모터가 뭐 상당 어느 수준까지 높은 출력까지 이르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반응하게 됩니다. 차이가 그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동작 방법을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동작 방법인데요. 이 세팅 버튼을 눌러서 세팅 버튼을 길게 이렇게 누르면은 네, 스크린 세팅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파워냐 노멀 모드냐 선택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다시 셋을 한 번 더 누르면 1단계 세팅에서 트립을 이제 세팅하게 되겠습니다. 트립을 다시 제로로 한다든가 하는 세팅을 할 수 있게요. 그리고 2단계 세팅은 이게 휠셋인데요. 이게 제조사에서 출시할 때 이 바퀴 휠에 맞게 휠셋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출고되면서 뭐 여러 가지로 세팅이 가능하지만 손을 안 대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킬로미터 퍼 아워 아니면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누르면 마일 퍼 아워 이렇게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셋을 길게 누르면 원래 스크린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완전 충전했을 때는 42V 정도에 가깝게 충전된 상태로 이렇게 전압이 보여지고 좀 더 많이 주행하면서 주행함에 따라서 이제 전압은 점점 하락하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워킹 모드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사람이 걷는 속도하고 맞춰서 가야겠다 할 때는 이쪽 플러스 버튼을 갖다가 약 4초 정도 그대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앞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상에는 시속 6km per hour라고 보여지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6km는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워킹 모드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한쪽을 누르고 하면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모드, 이런 모드가 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엔 그냥 걷기에는 6km/h도 좀 더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한 4km/h가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타이어를 둘 수 있겠습니다. 일명 자동차에서는 non-flat 타이어라고 하는데, 뭐 터지지 않는 그런 타이어입니다. 노펑크 타이어에서 타노스 타이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한 못이 박힌다든가 약간의 찍힌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반면에 요 타이어를 끼고서 주행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도로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울퉁불퉁한 도로, 보도블럭 이런 데를 다닐 때는 다소 이렇게 덜컹거리는, 승차감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단점도 있겠습니다. 그 후륜 쪽에 짐을 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짐바지가 있음으로 해서 그렇게 세련된 디자인은 아닙니다. 약간 스포티하지 못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굳이 이게 짐바지가 필요하지 않다면은 스틸 소재라서 제법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이거 한번 떼면은 무게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DAPU라는 이렇게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터 안에 유선 기어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드라이브 하는 게 아니고 기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마찰력은 있겠지만 언덕길을 오를 때 좀 더 많은 효율을 보여주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안에서 유선 기어가 있어 가지고 어떤 그 기어비를 바꾼다던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기어비를 바꾸는 건 이 시마노 7단 변속기에서 물리적으로 기어를 바꾸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내부에서 기어비는 한 개의 1단 기어로 동일한 기어비가 유지되겠습니다. 다만 모터의 제어에 따라서, 모터 제어를 따라서 전류값을, 전압값을 얼마나 더 많이 가해주냐, 전류를 많이 가해주냐에 따라서 속도, 모터 회전 속도도 더 높아지고 또 동시에 토크까지도 같이 높아지게 하는 효과를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네, 배터리의 충전을 이 디스플레이 통해서 배터리 용량이 뭐 어느 정도 충전이 되는지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이쪽에서도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에 커넥터 연결하는 부분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하얀색으로 이렇게 네 개의 조그만한 LED로 표시된 거, 다이오드로 같은 게 표시된 게 있는데 요거를 하얀색을 눌러주면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총 이제 네 칸이 이렇게 눌러주면 네 칸이 지금 돼 있는 불빛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이렇게 배터리 양을 확인하는데 이쪽이 훨씬 더 정밀하게 볼 수,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 부분에서요. 다른 배터리보다도 이렇게 프레임 안에 배터리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 면에서도 꽤나 완성도가 높고, 동시에 뭐 빗물이 친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쪽 면을 볼 것 같으면은 키가 있습니다. 키가 있어서 안전하게 배터리를, 도난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전거를 타고 내릴 때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이쪽에 프레임이 없습니다. 프레임이 밑부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탑승하고 뭐 내리고 하기엔 좀 더 편안하게 되겠고요. 또한 어린이들이나 뭐 여자들이 타기에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것 같으면은요, 여기 쉐보레 저 마크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앞부분에 이런 마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 케이블이 한 4-5개가 이렇게 꽉 뭉쳐 있어서 이 앞에 마크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비용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케이블을 좀 더 정리해서 이쪽 프레임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한다던가 이렇게 처리해서 앞에 마크가 좀 더 잘 보이게 한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스로틀도 하긴 했지만은 대부분의 주행할 때 페달 어시스트 방식, 파스 방식만 사용했습니다. 물론 파스는 1에서 5단까지 오르고 내리고 도로 상황에 따라서 변경했는데, 제 몸무게 감안하고
차량 장비 한 5에서 10kg 정도의 가방을 메고 이렇게 주행했는데, 배터리는 스크린에서 약 이제 3칸에서 2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해서 파스 방식을 이용했을 때는 21km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뭐 매뉴얼상으로 보면 한 50km 정도가 주행한다고 했는데, 매뉴얼상에서는 약 70kg의 몸무게를 가진 이제 탑승자가, 운전자가 했을 경우에 50km를 정도를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고 주행하는 사람의 체중에 따라서 다르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이고 제법 저 정도 무게가 나가면, 제가 몸무게가 제법 나가는 편인데 이 정도로 해도 한 35km에서 40km 정도까지는 완전히 풀로 충전한 상태에서 배터리가 뭐 간당간당 할 때까지 40km 정도까지는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주행하면서 모드가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파워모드하고 노멀모드가 있는데요. 파워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모터 반응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시원시원하게 바로바로 반응속도가 와서 좋긴 하겠지만, 급격하게 출발하는 느낌이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모터 반응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배터리 사용량도 좀 더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냥 노멀 모드로 해놓고 일상 주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파스 한 3 정도로 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페달만 굴리면 그냥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큰 문제 되지 않고 어떤 경사도 웬만한 도로, 못 올라가는 도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다만 스로틀을 이용할 방식에서는 초기에 스타트가 꽤나 많이 느리고요. 그리고 완전히 페달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이 상당적으로 굉장히 빠릅니다. 파스 방식에 비해서. 그래서 좀 더 멀리 가고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고자 한다면 스로틀 방식은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3월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기 자전거도 자전거도를 주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터리 성능이 좋아지고 모터 성능이 좋아진 데에 따라서 전기 자전거가 특히 페달 어시스트 방식으로 해서 뭐 50km 이상 정도까지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꽤나 먼 거리를 갔다가 자전거로도 주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전기 자전거의 모터 힘을 도움을 받아서 좀 더 먼 거리를 이용할 수 있고 환경도 보호하고 레저 생활을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도심지에 출퇴근하는 사람에게도 전기 자전거가 교통비를 아끼고 꽤나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해보게 됩니다.